이 리가 스트랩 제노 무릎 보호대의 경우 무릎이 위치하는 쪽 이트에 주름을 첨가하다 보니 이 보행을 할 때 무릎의 움직임에 따라 니트가 늘어남으로써 보호대가 아래로 흘러내린다라는 느낌도 거의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 리뷰하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주왕래에서 나오는 리가 스트랩 제노 무릎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무릎의 전 후방 그리고 내 외측 인대를 잡아주는 보호대로서 무릎에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하시거나 무릎 인대 손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리가 스트랩 제노 무릎 보호대 경우 좌우 공용 제품이며 사이즈는 1호에서 5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 측정의 경우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본인의 무릎 둘레를 재어 맞는 사이즈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4호 사이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가 스트랩 제노 무릎 보호대 제품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뷰하러 같이 가시죠.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주왕래에서 나오는 리가 스트랩 제노 무릎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호대 원단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3D 직조 니트 소재로 제작이 되어져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원통형 보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대 앞쪽 무릎이 위치하는 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릎이 위치하는 쪽은 개방이 되어 있지 않으며 니트 소재에 주름을 첨가하여 무릎이 움직일 때 니트가 늘어남으로써 무릎의 움직임을 보다 편안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릎 양옆에는 무릎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유연한 무릎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총 두 개의 얇은 지지대가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릎 내 외측을 강하게 잡아주기 위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리가 스트랩 제노 무릎 보호대에서 가장 중요한 스트랩을 살펴보실 텐데요. 기존 무릎 보호대들과는 다르게 정강이 근처에 스트랩 4개가 모여 있는데요. 이 4개의 스트랩은 허벅지 앞뒤로 X자 모양으로 들어가 압박을 주게 되며 스트랩을 붙이는 순서도 스트랩 끝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점으로 숫자를 표시하여 정강이 쪽의 스트랩이 지금처럼 1번, 무릎 지지대 쪽의 스트랩이 2번으로 되어 있어 이 순서대로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강이 쪽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스트랩은 정강이에서 시작해 허벅지 뒤로 들어감으로써 정강이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지지대 양옆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스트랩은 이렇게 허벅지 앞으로 부착되면서 정강이가 뒤로 밀리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만큼 이 네 개의 스트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리가 스트랩 제노 무릎 보호대 제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직접 좌측 기준으로 리가 스트랩 제노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앉으신 상태에서 지금처럼 무릎을 살짝 굽힌 후 보호대 무릎이 위치하는 쪽에 본인의 무릎이 위치하도록 하여 착용해 줍니다. 그런 다음 정강이 쪽에 붙어 있는 스트랩 두 개를 먼저 무릎 지지대를 통과하여 허벅지 뒤편에 X자 모양으로 적절한 압박을 주어 부착해 줍니다. 그 다음 무릎 지지대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스트랩을 무릎 지지대를 통과시켜 허벅지 앞쪽에 X자 모양으로 압박해서 부착해주면 착용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왕릉
리가스트랩 제누 무릎 보호대를 제가 직접 착용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황르 리가스트랩 제누 무릎 보호대를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린 후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보호대 양옆에 들어가 있는 무릎 지지대와 허벅지 앞 뒤로 부착되는 4개의 스트랩 압박으로 인해 무릎의 전후방 내 외측 인대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보행 시 무릎이 흔들린다라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일반 무릎 보호대들을 착용해보면 특히 이 무릎을 움직일 때 보호대가 자주 흘러내려가는 반면 이 리가스트랩 제누 무릎 보호대의 경우 무릎이 위치하는 쪽 밑에 주름을 첨가하다 보니 이 보행을 할 때 무릎의 움직임에 따라 니트가 늘어남으로써 보호대가 아래로 흘러내린다라는 느낌도 거의 들지 않더라고요. 여기까지 주황르 리가스트랩 제누 무릎 보호대 제품 리뷰를 마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